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나 유튜브 수익 인증입니다. 이거 보실지 모르겠지만 99.24달러입니다. 자, 가장 최근 날짜의 수익은 99.24달러입니다. 그러면 오늘 환율 기준으로 11만 5천원입니다. 11만 5천원. 주절주절. 유튜브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는 결국 이거예요. 열심히만 해라. 네가 열심히만 하면 네가 능력이 진짜 압도적으로 뭔가 좋지 않더라도 수익을 챙겨주겠다. 너 열심히 안 해? 너 수익 챙겨주겠다. 아, 물론 열심히 한다고 모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유튜브가 원하는 그 방향, 혹은 뭐 나름 유튜브 시장에서 나름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유튜브는 수익을 챙겨준다는 거예요. 11만 5천 원을 벌었습니다. 어제. 죄송합니다. 그제네요. 그제. 11만 5천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요즘 뭐 긱워크라고 하나요? 아주 짧은, 막 단기 그런 일자리. 전혀 안정적이지 않은 단기 일자리. 이거랑도 좀 연결시켜 볼수 있고. 일단, 제가, 젊은 분들에게 20대, 30대 중에서 자기의 능력이 별로인 사람들, 내 능력으로 정규직,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서 한 몇십 년 동안 뭐 열심히 일해서 내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급여도 잘 받고 퇴직할 때 어떤 급여도 퇴직연금 같은 것도 받고 뭐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되면 좋아요. 되면 그런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들어가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대구에서 나왔어요. 대구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대학, 당시만 하더라도 뭐 나쁘지 않은 대학에 나왔어요. 나쁘지 않은 대학 나왔는데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지방에서는 그 지방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야 그래도 너 거기? 그래 공부 좀 열심히 했네 이렇게 되는데 막상 서울로 따고 오니까 진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나온 대학을 아는 사람, 나쁘지 않은데, 지방에서, 대구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작은 지역이 아니고, 대구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광역시 중에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세 번째인가? 규모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였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나쁘지 않은 대학을 나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서울에 오니까. 아, 진짜 저밥이구나, 저밥. 그러니까, 사실, 어떤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 능력이 솔직히 별로고 내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20대, 30대들. 그런 20대, 30대들에게 뭐 여러분들 나름의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사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뭐 지금 이제 긱워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니까 아, 이게 이런 식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게 긱워크인지 뭔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디에 고용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고용될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능력을 키워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 일을 할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옛날에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식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나 딱 해요. 일을 하나 하고 그 일이 근데 고정된 일이면 안 돼요. 고정된 일이면 안 되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많은 돈을 한 번에 벌려고 욕심내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내가 당장 하루에 한 5만 원만 벌려고 노력을 해봐요. 뭐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뭐 이를테면 밤에 지금 대리운전 하는 거 있잖아요. 대리운전하는 거 그거 한 하루에 3만 원, 4만 원, 5만 원 버는 건 그렇게 힘들진 않잖아요. 뭐 10만 원 넘어가기에는 힘들지만 그러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 정도를 벌기를 노력해. 그러면 야,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요? 5만 원이면 한달 15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렇게 불안한 일자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매일 밤에 나가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단 시간만 일을 해요. 손님, 만약에 대리운전이라면 피크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피크 시간만 바짝 일을 해서 만약에 4, 5만 원만 벌어봐. 벌고 나서 거기에 내가 적응을 하고, 내가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하루에 3, 4만 원, 4, 5만 원만 번 다음에는 그낮 시간 있잖아요. 그 나머지
우리가 보통 잠을 6시간에서 7시간 자니까 빼두고, 식사를 1시간 반 정도, 하루에 3끼 1시간 반 정도 빼두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시간 1시간 정도를 빼두면, 그 외의 시간은 내가 다할수 있는 거예요. 7시간에서 2시간, 1시간, 1시간 하면 한 10시간 정도를 빼고, 나머지 12시간은 우리가 일을 해서 벌수 있는 시간인데, 이를테면, 자, 오케이. 처음에 능력 없으면 서울 와. 대리운전해. 그러면 대리운전을 한 3시간, 4시간 정도만 해요. 하루에. 그러면 4, 5만 원 정도는 벌겠죠. 그러면 12시간 중에서 3, 4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 정도를 번다라고 하면, 그 외에 남는 시간은 또 우리가 자기 개발하는 거야. 새롭게 자기 개발하면서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벌수 있는, 어디에 묶이지 않고 벌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봐요. 그러면 또 다른 걸 찾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찾으면 거기에서 또 적은 시간만 투자를 해서 3, 4시간, 2, 3시간, 3, 4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몇만 원을 벌면 돼요. 그렇게 또 벌고 또 다른 일에서 또 벌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3개, 4개가 된다. 그러면 비록 하나하나 직업에서는 많은 돈을 못벌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조금씩 짜투리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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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 4, 5만 원씩만 벌어도 하루에 만약에 그런 일을 3개 정도만 하면 수입이 안정적으로 한 15만 원은 나오는 거예요. 자, 15만 원이면 여러분들 그렇게 적은 소득이라고 할수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뭐 알바 관련, 취업 관련 사이트 들어가서 정규직이라면 좀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풀타임 직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급여가 300이 안 되는 게 수두룩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묶이지도 않고 크게 일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도,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면 기워크 형태로 하면 한 달에 한 350, 400 이상은 어렵지 않게 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일을 2개에서 3개 정도로 채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300을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더 발전적인 형태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일을 하던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 대비 수익이 적고,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고,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직업은, 그런 일은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로 대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체하는 형태는 더 발전적이고, 더 시간당 수익이 높고, 더 괜찮은 걸로 찾아내는 거예요.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그럼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리면, 아니,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얘기를 해줘도 못해요. 그러니까 형태를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당 수익이, 만약에 기존에 뭐 대리가 시간당 수익이 한 만약에 9천원, 만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시간당 수익이 15,000원, 20,000원이 나오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보는 거예요. 찾고 그런 걸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많아요. 세상에는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기워크 형태로 이제 이게 어디 고용되지 않고 파트타임이나 혹은 이렇게 프리 형태로 이렇게 일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많아요. 시간당 수입이 더 많이 나오고 안정적이고, 그다음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더 찾아봐요. 그러면 기존에 하루에 4만 원, 5만 원 나오는 수익이 나오던 직업을 새로운 것으로 하루에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나오는 직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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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하나씩 하루 일을 하루에 세 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각각 약 5만 원씩 나온다고 해서 하루에 15만 원에서 한 달에 450을 계산을 한다면, 여기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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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오게 바꾸면 이게 한달 수익이 600이 되고 700이 되고 800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에서 한 600만 넘어가도, 월 수입 600만 넘어가고 거기에서 세금 이것저것 다 뗀다 치고 100 날리고 500만 순수하게 남아도, 이거 굉장히 소득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직업이 더 좋은 방법은,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이런 형태로 일자리 형태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안정적인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결국은 기업들이나 모든 곳에서 이렇게 그들의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잠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세상은 더 바뀔 거예요. 자,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규직을 꿈꾸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꿈꾼다고 해서 그런 데 있을 수 있냐? 불가능해요. 지금 봐요. 은행원들조차도 이제는 은행이 기계나 자동화 같은 것들이 뭐 사람들 대체하면서 계속 구조조정되면서 잘려나가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안정적인 일자리를 갈구하면서 그걸 열심히 해봤자, 언젠가 이게 5년, 1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안정적이다 생각했던 그 일자리는 더더욱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방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거기에 대비를 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에,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일이, 직업이 뭐 번듯하지도 않네. 맞아요. 그러면 뭐 그런 나름대로의 뭐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싫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하면 사람이 굉장히 편해져요. 왜? 내가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내가 이 일이 하나가 만약에 안 되잖아? 그래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일이 내일 사라져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왜? 다른 일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돈을 벌고 있고 또 다른 일로 그 일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불안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내가 가정을 꾸려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왜? 아니 세상이 변한다고 막 뉴스에서 떠들고 어떤 미래 안정적인 일자리 뭐 베스트 10 미래 불안한 일자리 미래 사라진 일자리 미래에 뭐 돈을 많이 벌 일자리 뭐 이런 거 가끔 기사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난 노력해도 세상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일들을 계속 내가 적응을 해서 그걸로 돈을 조금씩 버는 것들을 또 채워나가고 또 상대적으로 시간당 수익이 적은 건 빼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걱정이 없어. 세상에 변하면 변하는 것에서 맞춰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없어요. 그러면 돈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고 수입도 안정적이고 뭐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탐구를 하니까 인생이 지겹지도 않아요. 자, 한 자리 뭐 물론 안정적인 어떤 일을 평생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를 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오래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금방 지겨워지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일을 계속 찾아보고 기존에 좀 하다가 지겨워진 일은 그냥 이제 하지 않고 이런 게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삶이 그냥 계속 변화를 하니까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이게 시작을 할 땐 굉장히 불안해. 아씨 이렇게 임시직으로 뭐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로 불안하게 이렇게 고용이 보장되지도 않는 걸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게 몸에 익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능력을 계속 뭔가를 찾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 시간당 수익을 올려내고 또 새로운 직업들을 계속 찾아보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리하게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무리하게 뭔가를 투자를 해서 내 돈으로 뭔가를 하는 건 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돈으로 하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직업을 일을 찾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내 능력을 계속 꾸준하게 향상시키면 이건 남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따라올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름의 그래서 어떤 형태의 직업을 가지시라고 조언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유튜브를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이런 긱워크 형태의 많은 일들 중에서 또 하나가 유튜브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사실 아니 물론 그건 있죠. 우파에 대해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도 돈을 너무 밝히면 되냐라고 하지만 그건 내가 개소리란 걸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죠. 그 사람들은 간첩이고 스파이예요. 그 사람들이 그 좌파들이에요. 자, 우리 우파들이 우리 보수들이 기존까지 아쉬웠던 건 우파의 목소리를 내면 돈이 안 된다. 우파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돈을 못 번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였어요. 근데 유튜브가 굉장히 장점인 이유는 우파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 보수의 목소리를 내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돈이 벌어진다는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인 거예요. 당연히 우파의 목소리가 더더욱 나올 수 있는 좋은 뭐랄까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자,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애국심 있는 투철한 사람들만 뭔가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투철하게 애국심을 가지고 우파의 목소리를 내면 거기에 충분히 부합하는 만족하는 돈이 따라온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자꾸 얘기 드리는 이유도 봐요. 제가 뭐 대단해요? 아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냥 주저주저 아가리만 틀잖아요. 그냥 뭐 아씨 나라 망하겠어요. 나라 망하겠어요. 문재양이 하는 거 하지 봐요. 주절주절 나라 뭐 망하겠다고 겁만 주고 떠돌기만 해도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만 해도 어떻게 되죠? 요즘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99를 넘게 벌어준 거예요. 11만 2천원을 넘게 벌어준 거예요. 유튜브가. 자, 기존에 내가 일을 하던 그 기워크 형태에서도 굉장히 좋은 책상에서 아가리만 털어도 돈을 하루에 10만원씩 벌어주는 일, 유튜브라는 일이 또 하나 생겼죠. 그러면 제가 기존에 하던 3, 4개의 일 중에서 좀 시간당 수익이 떨어지는 것들은 또 밀려나고 그 일이 유튜브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왜? 시간당 소득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유튜브라는 걸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미래 어떤 불안감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유튜브는 미래 변하는 직업군 그 중에서도 기워크 형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예요. 시간당 수익이 가장 높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우파들 입장에서는 우파의 목소리를 내면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기존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우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자 우리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중도 혹은 좌파들에게 우파의 목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우파의 세상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결국은 정치는 힘싸움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정치인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치인을 지지하는 혹은 뭐 그 이념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해요. 자 요즘 보면 주변에서 문재인을 지지한다 내가 문재인을 뽑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죠. 왜? 부끄러우니까. 처망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게는 말은 못하죠. 다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최순실이 어땠고 박근혜 때보다 낫다 이명박 때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새싸움이에요. 수싸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국회의원 의석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들이 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 명, 십만 명이 유튜브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해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우파의 세상으로 바뀌는 그 시간,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네. 그리고 또 우파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결국은 여기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돼요. 자, 똑같은 기존까지는 똑같이 우파의 뭐 얘기만 하다가 이제는 이게 점점 아 나는 그러면 여기에서 내 나름의 블루오션을 찾아가야 되겠다. 내 나름의 저 우파 수많은 우파 정치 유튜버들과 또 다른 차별화가 되는 나만의 포지션을 구축해서 내가 돈을 벌면서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라고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정치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여기에서 또 다른 형태로 뭐 개인 브이로그, 어떤 재미있는 일, 혹은 웃긴 코드, 뭐 다양하게 그냥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좌파들이 우리 사회를 장악했던 여론을 빠르게 바꿨던 그걸 우리가 유튜브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그 80년대 대학 운동권들이 모여서 동아리방 어디에 대학에서 농활 이런 데 가면서 모여서 밤마다 교육시키는 거죠. 자 이념이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사회주의가 어떻고 막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우리의 동포는 이렇게 하나다. 뭐 우리는 남가북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강제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이 교육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왔던 건데 이게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도 않고 그걸 주의 깊게 듣지도 않고 막 이런 식으로 해지니까 좌파들이 했던 건 뭐죠? 이제는 사회에서 강한 어떤 자리들을 장악을 하는 거죠. 노동, 그 다음 교육, 그 다음 언론 이런 쪽에서 딱 장악을 한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노조에서도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서 그들의 이념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교육에서도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서 조직화되고 그들의 이념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도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서 그 어떤 조직 아래에 있는 그 뭐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자들이나 PD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이념을 은연중에 주입을 시키고 자 이런 식으로 뻗어나갔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뻗어나간 게 약 20여 년이 흐른 게 지금이에요. 지금의 대한민국.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빠르게 좌파로 넘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밀치고 들어가서 자리 잡고 그들의 공통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퍼뜨린 거죠. 지금 언론이 굉장히 정치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죠.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좌파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렇게 설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유튜브에서 수많은 정치 유튜브가 나와요. 처음에는 마치 80년대 운동권들이 골방에 그 털을 박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배웠던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우리 속에서 그냥 정치 얘기만 쉴 새 없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결국 이 한계에 다다를 거예요. 다다르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뭐 브이로그, 개인의 어떤 일상,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재밌는 연애, 뭐 얘기, ASMR 등등등등 수많은 유튜브에 뭐 먹방도 있을 것이고 뭐 섹시한 여성의 어떤 매력 어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댄스도 있을 것이고 뭐 노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형태의 유튜브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뻗어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가서 전반에 다 이렇게 우리가 밀치고 들어가면 돼요. 아니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수많은 우리들이 밀치고 들어가면 우리끼리 또 알잖아요. 우파끼리 알면 밀고 땡기고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얘기 드렸죠. 유튜브에서 우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썸네일을 잘 만드시면 잘 달고 싶으면 누구를 한다? 식간디님을 이용을 하듯이 우리 우파끼리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이게 쭉쭉쭉쭉쭉쭉 밀고 땡기고 끌어주면서 그쪽으로 막 우리가 웃고 싶을 때 일반적인 좌파 유튜브가 아닌 우파 유튜브를 보면서 웃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뻗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될까? 자 이번 우리나라에 지금 권력화가 되고 있는
권력화가 이 고착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특정 지역이죠.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은 무조건 뽑아줘요. 뽑아주면 우리 지역에 돌아온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물론 그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들도 있어요. 왜? 쟤들은 주면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인풋이 확실하면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대구 경북 지역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극혐을 하는 이유는 인풋 다르게 인풋과 아웃풋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절대적으로 저들을 찍어줬는데 대구 지역은 내가 떠나온 20년이 지난 사이에 아직도 기업 변변찮은 대기업 공장이 기업이 하나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자유한국당에게 인풋을 했다면 충분한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죠. 왜 대구 사람들이 민주당을 뽑냐, 김부겸을 뽑냐, 그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풋 해주면 인풋보다 훨씬 더 많은 아웃풋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거예요. 뽑아주면 그 지역 챙겨주면 더더욱 걔들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우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출신들이 우리 사회에 다 장악하고 자 그들이 권력을 잡지 못했을 때는 야 평등해야지, 야 공평해야지, 공정해야지, 야 지역 탕평해야지, 야 모두 잘 그렇게 지역 편중하면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다가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능력에다가 써야지. 그걸 왜 이게 막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을 왜 지역 탕평을 위해서 그렇게 써? 능력 좋은 사람 써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사람으로 쫙 다 앉혀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우리 우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 우리가 서로 밀고 땡겨주는 거예요. 밀고 땡겨주는 게 이게 우리가 권력이 세지 않을 때는 야 탕평이야 지역 탕평이야 모두가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쭉쭉쭉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 권력 잡았다 우리 우파로 바뀌었다 우리가 여론을 찾고 있다라고 할 때는 왜 저쪽 사람 안 써요 왜 이쪽 사람 안 써요 왜 이런 사람들만 써요 왜 보수만 써요 왜 우파만 써요 라고 할 때 능력에 따라 써야지 그걸 왜 능력도 없는 인간들을 그렇게 써줘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우파들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밀고 땡겨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유튜브 안에 있지만 이게 점점점 어떤 식으로 뻗어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하튼 결론은 여러분도 유튜브 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기그워크 형태에서 기그워크 형태의 일을 그러니까 뭐랄까 직업을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 유튜브는 필수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시간당 소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좋은 직업입니다. 감사합니다.